자,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또 이제 월요일 화요일 휴방을 앞두고 미스터리 컨텐츠를 좀 들고 왔습니다. 코트의 미스터리 시작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의 미스터리. 그때 내가 원래 오쇼에 있었던 글인데 재밌어갖고 좀 재밌더라고. 이 글이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개미 이야기예요. 개미 이야기. 자, 보겠습니다. 약간은 섬뜩할 수도 있는 이야기. 2013년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연히 버려진 소련 핵벙커가 발견이 됐고요. 핵무기를 보관하던 벙커였습니다. 이곳은 무기는 사라져서 텅 빈 상태였다고 합니다. 벙커라는 이름 그대로 완벽하게 밖과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당연히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 벙커를 처음에 열어본 사람들은 기겁하게 됩니다. 바닥에 뭔가가 보이죠? 자, 이 벙커는 가로 3m, 높이 2m의 벙커가 빈틈없이 바글거리는 개미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벙커 안에 무수히 많은 개미가 있었다. 좋게 100만 마리도 넘어 보이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개미가 빈집에 개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뭐 흔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한 일이었죠. 핵벙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굉장히 벽 두께가 매우 두껍습니다. 이 콘크리트 두께만 1m가 넘었다고 합니다. 벽 두께가요. 근데 이걸 개미가 뚫고 들어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하 벙커라 온도도 개미가 활동하기엔 지나치게 낮아서 일부러 들어올 이유도 없죠. 근데 아무도 열어본 적이 없는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격리된 이 핵벙커 공간에서 개미가 수백만 마리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이상했죠. 자, 좀 더 조사해보니 더더욱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벙커 안에 개미들은 모조리 불임인 일개미들이었습니다. 일개미들은 불임이죠. 여왕개미는커녕 애벌레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벙커 안에 개미들 숫자는 자꾸만 늘어나 있었던 것. 가장 이상한 건 벙커 안에는 개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개미가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벙커에 이 고립되어 있는 몇십 년 동안 어둡고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는 온도가 상당히 낮은 이 추운 곳에서 이렇게 고립된 상태로 멀쩡하게 살아서 수백만 마리가 되었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자, 벙커의 상부 천장에 어떤 파이프가 있습니다.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미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길이 5m짜리 황풍용 파이프가 천장에 달려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개미집이 바로 이 파이프 위에 지어져 있던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벙커 안에 있는 개미들은 이 파이프를 통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수백만 마리가 떨어졌다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여왕개미도 없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 밀폐된 게 아닌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개미가 벽을 탈 수 있다고 해도 5m를 기어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벙커 안으로 벙커 위에는 개미집이 있고 저 벙커 안으로 떨어진 일부의 개미들이 계속 축적이 된 것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 있었을까요? 자, 의문이 풀리게 된 것은 바로 수많은 개미들의 사체입니다. 개미 시체 숫자들을 봤을 때 이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벙커 안에 살아있는 개미는 100만 마리, 그리고 죽은 개미는 200만 마리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모든 죽은 개미들에게는 같은 개미 주둥이에 뚫려서 생긴 치명상과 내부를 빨아먹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벙커 안에 개미들 자신을 빼면 먹을 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자, 다시 말해, 개미들은 개미들끼리 서로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벙커 안에 떨어진 개미가 300만 마리가 서로 내전을 벌여 3분의 2를 죽이고 나머지 100만 마리는 살아있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계속 둥지에서 떨어진 신선한 먹이들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런 구조로 인해 벙커 안에 들어와서는 다시는 나갈 수 없었던 개미들끼리는 서로 내전을 벌이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잡아먹으며 이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개미들의 동족 사육이 이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은 최소 연단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섬뜩하지 않나요? 도시 밑에 지하 밑에 식인기들의 던전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 벙커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이런 기둥을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환풍기를 통해서 나무 막대기를 꼽아 지금은 위쪽의 둥지와 연결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벽을 타고 천정에 매달려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다시 통로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때 갇힌 개미들이 완전히 동족식의 맛을 들였을까봐 싶어 일단 100마리만 선발대로 둥지로 귀환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둥지에서 잘 적응을 하고 다른 일개미와 똑같은 형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추운 장소에서 수년 동안 고립되어 식인만 했다고 생각하니 좀 오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발대로 올라간 100마리의 개미, 그 이후로도 개미의 저 벙커와 개미집과 둥지와 통로를 이어준 덕에 다시 개미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예. 좀 신박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예, 실화예요, 실화. 자, 다음 미스터리 보겠습니다. 현재는 사라진 청량리의 정신병원 도시괴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나온 도시괴담입니다. 예전 청량리에는 떡하니 이렇게 정신병원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청량리 정신병원. 꽤나 옛날에는 이 부근에 살던 주민분들에게는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 외벽은 이렇게 높이가 높고 위에는 이렇게 넘어가기 힘든 모습의
외벽이 자리 잡은 이 청량리 정신병원. 자, 인터넷에 떠도는 한 도시괴담입니다. 청량리 정신병원 주변에 살았을 때 그 동네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 공중전화 한 통화에 30원이었던 그 옛날 시절에 지금처럼 더운 한여름 날씨였다고 합니다. 아는 아주머니가 항상 시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멀쩡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병원 골목을 지나가기만 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툭툭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주머니는 별로 개의치 않아 했었고요. 그냥 늘 지나다니던 골목이었는데 며칠이 지난 뒤 또 그 골목을 걷고 있는데 머리 위로 뭐가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머리 위로 떨어진 게 뭔지 보니 이게 돌멩이였다 그래요. 조그만 모래 알갱이 같은 게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위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때 청량리 정신병원 창문으로 사람이 보이는데 상반신만 보였는데 좀 말라 보였대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좀 보기에 불쌍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그 사람은 아주머니를 보고 입을 뻥긋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그 말을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뒤 병원 유리창을 안에 있던 사람은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다고. 입모양으로만 말해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몇 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빠르게 도망치더니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요. 한 일주일쯤 뒤에 그 길을 지나갔는데 걸어가는 아주머니 앞으로 또 뭐가 떨어지더래요. 이번에는 돌멩이가 아니었고 이상한 좀 낡은 종이에 30원짜리가 말려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30원이 들어있던 종이 쪼가리, 그것은 쪽지였습니다. 종이를 주워서 펴보니 30원짜리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 종이를 갖고 집에 와서 전화를 걸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데리러 왔다고.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예전에는 정신병원에 그냥 길에서 누워서 자는 사람, 뭐 술이 취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끌고 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괴담이었는데요. 실제로 청량리 정신병원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입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정신병원에 인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경찰이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인계했을 때 병원에서는 경찰에게 수고비를 주고 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키면 국가에서 수당을 줬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방송에서 이 일이 취재를 했는데 방영이 됐고 이 취재 중에 경찰이 술에 취한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다가 취재진에 걸려 실패하기도 했었다고. 입원한 사람들은 집으로 가겠다, 가족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다음 카메라 출동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돼서 생사도 모르고 애를 태우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청량리 정신병원이 바로 일반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병원입니다. 수용되는 사람들은 주로 밤에 경찰 순찰차가 실어다 줍니다. 6월 26일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할머니 한 분을 태우고 청량리 정신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뭐 내가 정신병자냐? 주소는 물어보던가요? 아니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시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시흥으로 안 데리고 왔어요? 시흥이다 그랬는데. 시흥이야 시흥까지 데리고 가라고요? 식당 일을 하는 이 할머니는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습니다. 이처럼 정신병원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단순히 술 취했다는 이유로 혹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청량리 정신병원에 붙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35살인 박문원 씨. 국립대 전기공학과를 나와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새벽 2시쯤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북경찰서 순찰차에 실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술이 깬 박 씨는 집에 가야겠다고 병원 측에 말했으나 박 씨는 집 대신 철창에 갇혀야 했습니다. 목공 경력 20년인 39살 김희배 씨. 김 씨가 청량리 정신병원에 끌려간 것은 6월 9일 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악취가 코를 찌르는 철창 안에서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알약을 매일 강제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약을 줘요. 그래서 무슨 약인지 모르지. 근데 그거를 먹으면 크게 졸려요. 그리고 밤에도 계속 있다. 이들은 병원 측에 항의하면 할수록 진짜 정신 이상자로 보기 때문에 병원 지시를 얌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병원 측에 알려주고 연락해줄 것을 매일 요구했으나 병원은 알았다고만 할 뿐 연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옷을 보니까 청량리 정신병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었지. 왜? 아니 설명이 잘못했으면 경찰서로 끌고 가지. 왜 정신병원을 들어? 연락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전화. 거기서 연락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 사이 가족들은 행여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해서 병원 영안실과 각종 사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방송에다가 갈 거고 파출소 파출 신고하고 뭐하고 뉴스만 나와도 어디 가서 죽었지 않냐 뭐냐 온 가족의 가슴을 태우면서 두 사람은 병원 측이 일주일 만에야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줘 치료비 6만 6천 원씩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술 취한 박 씨를 정신 이상자로 판단해 병원에 데려갔던 경찰은 행여병자 처리 기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연락도 않고 수용한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환자가 정신이 깨고 난다면은 가차없이 가족이 연락해가지고 치료비는 지네끼리 하던가 하고 일단 내보내주는 게 전화를 갖다가 전화통에 매달려서 붙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정도 늦을 경우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화를 갖다 했을 때 가족들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행여병자라면 일반 시립병원에 맡겨야지 왜 하필이면 정신병원에 맡기는가? 이 일이 있은 후 성북경찰서는 담당 경찰관이 병원 측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순찰차가 환자를 병원에 수송해주면 3만 원가량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괴담은 아닌데 코로롱 코로나 되게 심했을 때 난 조조 영화로 오전에 영화를 보러 영화관으로 향했다. 그저 혼자 조조 영화를 즐기기 위해. 코로나가 심할 때라 망해가는 영화관이었다. 아무튼 그게 노래 관련된 만화 영화였다. 뭐 러브라이브 같은 그런 건가? 무튼 그렇게 웃긴 장면은 아니었다. 나를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고 막 웃는 알바생이 있었다. 아직도 기억난다. 대체 왜 내 쪽을 보면서 웃고 있었던 거지? 영화를 다 보고 나갈 때가 되니까 내가 봤던 알바생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표 사고 할 때부터 알바생 여자분이 하나였다. 직원이 오전에 티켓 확인해주는 알바생은
사람이 많이 없으므로 한 명 정도가 되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었던 직원은 없었다. 어딜 찾아봐도. 댓글. 너무 기분이 나쁘게 그 알바생은 관객 쪽으로 보는 알바가 따로 있는 건가? 내 기억이 너무 또렷하다.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영화 상영 도중에 영화가 나오고 있는 화면 바로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올려다보며 30분 정도를, 그리고 나를 보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한 3계단 정도를 남겨두고, 그때 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계단 앞에서 나를 보면서 웃으며 박수를 쳤다. 무슨 소리야?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멀리 입구 쪽도 아니고 너 가까이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너를 보면서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이건 귀신이 아니고 찐 사람 알바생이었어도 좀 이상한 일 아니야? 근데 내가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 꽤나 낮은 객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았지. 스크린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고? 아니, 상영 시작하고 나서 스크린 쪽 입구에 알바가 서 있는 건 몇 번 본 적 있었는데 좌석 쪽으로 다가오는 일은 흔치 않는데,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야.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시야를 방해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컴플레인을 걸려고 했는데 그냥 재밌으니까 좋게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지. 바로 앞쪽은 아니고 한 두 번째 줄 정도 될 거야. 아니, 내내 박수치고 웃은 거야? 아니면 30분 동안 다가오다가 세 계단 멀리에서 박수치고 웃기 시작한 거야? 30분 내내 웃고 있었어. 박장대소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좀 빙글빙글 웃는, 좀 비웃는 느낌이었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울기 시작했을 때부터, 박장대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슬픈 장면일 때부터 뭔가 나를 보고 비웃는 듯, 그때부터 웃었던 것 같아. 영화관 괴담은 살다 살다 처음 보네. 주작일까요? 넘어갑시다. 좀 신박한 주제라서 봤는데 그렇게까지 뭐